안녕하세요, 비와입니다. 마리클레르 비와의 초상 퀴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보세요, 한번 일단 반은 맞추지 않을까 그래도. 미음 비읍 씨, 아 이거 무비슷하죠 이건. 비와의 정규 2집이고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타이틀 곡은 가라사대라는 노래고 이거 완전 알았을 때 깝치지 말 찍었다. 아 이거는 쉽네요. 이병윤 인 것 같은데요. 이병윤은 저희 본명이고 BY라는 이름이 나온 게 이 병윤의 앞 이니셜을 따서 만들어지게 된 거여서 맞추기 좀 쉬웠습니다. 잠시만요. 성민 사순 뭐지? 저랑 관련돼 있어요? 산물 선물 아 쇼미더머니. 네, 저는 쇼미더머니 5의 우승자고 지금 쇼미더머니 8의 프로듀서입니다. 아 쇼미더머니구나. 이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모르겠다. 쉽네요. 쉽네요. 아 이거는 프라다인데 프라다라는 브랜드 많이 입어가지고 보자마자 맞췄습니다. 지금 입고 있는 옷도 프라다예요. 다 맞추는 거 아니야? 아, 이상한 게 떠오르고 막 오줌 이런 게 인정 우주 아 엄지요. 한동안 별명이 엄지였죠. 요즘도 엄지라고 많이 불러주시는데 저는 엄지라는 별명 굉장히 좋아합니다. 아쉽네. 아 근데 너무 이렇게 바로바로 맞춰버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뭐 다른 것도 이렇게 해야 되나요? 소우주 이런 거 해야 되나? 정답은 씨잼이고요. 씨잼은 제 제일 친한 친구고 씨잼 쿵 많이 들어주세요. 제일 최근에 만난 게 어제요. 뮤직비디오 촬영을 같이 했습니다. 이 힌트... 힌트는 무비스타요? 무비스타요? 아 영화! 아 영화! 이거는 네, 영화적인 소리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고 앨범에서 영화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앨범 만들었는데 네 맞췄네요. 비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세븐 인셉션 기생충. 좀 어려워도 될 것 같은데 비트 아니야? 아 본토네요. 본토 제 4번 트랙에 본토라는 트랙이 있는데 심바자아디가 피처링을 했고 제가 정말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노래예요. 내가 하는 음악 내 음악이 나오는 곳이 본토다. 본토에 대한 단어를 재정의하는 그런 트랙이고 아, 주인공이네요. 주인공. 아 근데 초반에 볼 때는 잘 모르겠다. 막 아이언맨 영화의 주연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지만 주인공은 토니 스타크다. 나는 주인공이 되겠다. 내가 주인공이 될 때 내 삶은 영화가 된다. 어? 이건 뭐야? 흐흐요? 아 이건 황해. 진짜 모르겠어요. 뭐지? 아 힙합.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. 아 그렇죠. 저는 힙합이죠. 아홉 개는 맞췄습니다. 초상 퀴즈를 굉장히 오랜만에 해봤고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새 친구들 이렇게 왔을 때 아이스 브레이크 할 때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보다 쉽네요. 뭐 상품 같은 건 있나요? 상품은 뭐 옷 이런 거 안 주나요? BY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